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시네마4D 기초 강의 100강을 끝내놓고 사실 처음 찍는 영상 같아요. 제가 영상 업무 외에 또 다른 일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많이 못 만들었어요. 사실 시네마4D 100강을 끝내놓고도 뭔가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시네마4D 기초 100강을 끝내고 사실 자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100개나 되는 강의를 만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걸 시작한 거는 굉장히 단순한 이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진행하는 비공개 컨퍼런스를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강의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션 그래픽이나 영상 디자인 이런 쪽으로 하고 싶어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배우지 않으면은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양질의 어떤 컨텐츠를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는 학원이나 아니면은 돈을 내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들 말고는 사실 잘 없어요. 거의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 동영상이 많잖아요. 사실 시네마4D는 뭐 영어를 제대로 못 알아듣더라도요 인터페이스만 자세히 보고 어떻게 뭘 누르고 뭘 건드렸는지만 알고 있으면 사실 금방 따라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개념적인 거, 이론적인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응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영어로 설명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따라하기식의 어떤 강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션 그래픽을 하고 싶어하는 초입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3D 모션 그래픽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께 이런 강의가 있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처음에 한 강 정도, 두 강 정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네, 뭔가 약속한 것도 있고 끝은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몇 년을 끌어오면서 제가 만들었을 거예요. 원래는 1년 안에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다짐이 있었는데 이게 실무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년 안에 끝내겠다는 어떤 약속을 드린 분들께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길게 끈질기게 이어왔기 때문에 끝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학원비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거든요. 몇백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20강, 30강 정도 듣는다고 해서 기초가 완벽하게 다져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치는 강사의 어떤 자질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습득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돈을 내고 들어도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은 저한테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뭐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런 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르치던 저 사람이 가르치던 기초 파트는 사실 굉장히 정해져 있는 룰 안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썰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는 그런 생각에 사실은 처음에 마음을 먹었던 거고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이게 뭐 시네마4D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영상하는 사람이고 3D를 하는 사람이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라는 곳이 모든 이런 어떤 영상으로 만들어진 컨텐츠의 집합 공간, 쉐어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취미생활 한번 해봐야지라고 해서 굉장히 가볍게 시작을 한 거고요. 물론 뭐 지금도 제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뭐 구독자가 사실은 지금 8,000명이 좀 넘어가는데 저는 이 8,000명도 굉장히 많은 거라고 봐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를 아는 사람이 8,000명이나 된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 채널이 뭐라고, 제가 뭐라고, 네, 이렇게 많이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많이들 봐주셔가지고 사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 유튜브는 뭔가 정형화되어 있거나 어떤 전문화되어 있는 채널은 절대로 아니에요. 돈을 벌고자 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네.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올리고 싶은 거 올리고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뭐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그렇게 뭔가를 공유하고 뭔가 아주
소프트한 관종? 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처럼 대단한 뭔가 일을 하고 싶어서 사실 이 채널을 만든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계속 그렇게 끌고 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전문화된 채널도 지금 만들고는 있어요. 만들고는 있는데 뭔가 이거 가지고 떼돈을 벌겠다, 큰 돈을 벌겠다 이런 어떤 마인드로 유튜브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누군가가 댓글을 달거나 사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뭐 좋지 않은 댓글을 달거나 뭔가 조금 반항심이 생길 만한 댓글을 단다든지 뭐 이러면은 저는 바로 거기다가 응징을 해요. 네. 구독자가 빠지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왜? 이건 내가 돈 벌려고 뭔가 소비자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존감은 가지고 내가 이걸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뭔가 좀 껄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그래도 뭐 제가 도움이 안 되는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네마4D 컨텐츠를 좀 더 많이 올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캠핑을 시작했기 때문에 캠핑에 관련되어 있는 뭐 용품이라든지 캠핑장 소개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일반적인 브이로그 같은 영상들도 많이 올릴 거고요. 그리고 뭐 제가 제품 같은 거 구매해보고 아 이거 좋다, 나 이거 사람들이 이런 거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단점을 알았으면 좋겠어, 장점을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은 만들어서 또 올리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처럼 그냥 채널을 유지하면서 뭐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시네마4D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문화된 강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레퍼런스를 보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건 어떻게 만들었지? 그래서 뭔가 레퍼런스를 보고 따라해보는 어떤 그런 식의 영상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실무에서 많이 쓰는 숨겨진 팁들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영문 자막을 달아서 작업을 하는 걸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디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시네마4D로 치면은 뭐 서드파티 렌더러 코로나나 아니면은 레드시프트 같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렌더러들을 또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많은 어떤 모션 그래픽이나 디자인에 관련되어 있는 강좌들을 많이 만들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바쁜 일이 좀 끝난다면은 내년부터는 스트리밍도 같이 하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더 하는 그런 미스터 프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돼야죠 그렇게. 네. 저는 사실 한 5,000명 정도라고 해도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았었어요. 근데 지금 8,000명이 넘어가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사실. 예, 근데 뭐 많이들 봐주시니까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고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내가 실제로 만나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소통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뭐 좀 전문화된 그런 컨텐츠들도 많이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엔 좀 더 양질의 컨텐츠 그리고 스트리밍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좀 소통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진행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기획부터 제작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스트리밍이나 혹은 어떤 강의를 통해서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요. 간접적으로 실무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컨텐츠들이나 기획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제 공간 안에서 제가 자유롭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진 않잖아요. 사실 뭐 조회수가 그렇게 많은 어떤 유튜버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아직 이거 가지고 뭔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부담이 없어서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버는 돈에 비하면 사실 유튜브 수익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예. 네,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 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수익을 얻고 돈을 벌게 된다면은 지금 제가 버는 것의 어떤 외수입이잖아요. 이걸 그냥 저 혼자 입 닫고 쓰는 것보다는 그냥 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저랑 소통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또 소비를 하겠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저는 유튜브로 외수입이 생기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가 전 세계를 위한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어떤 뭐 기아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아동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공공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공모전 같은 거를 개최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캠페인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정말 영상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상금을 걸고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공공재로 쓸 수 있게끔 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제일 커요, 사실은. 그래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서 돈을 벌면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이런 거예요, 사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컨텐츠가 시네마포디 100강을 스스로 자축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영상이기도 하고요. 제가 왜 이런 거 시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유튜브를 하면서,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박한 꿈은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었어요. 저라는 사람이 왜 이런 걸 하고 있고, 뭐 때문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유튜브 채널은 제 개인 채널이잖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뭔가 기록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냥. 나중에 보면서 아, 저때 저런 생각을 했었지, 초심을 다져야 되겠네, 아니면은 저런 생각을 했었구나 라고 뭔가 또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록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약속이며 저한테 스스로 하는 어떤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콘텐츠를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미스터 프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찍는데 되게 어색하네요. 오랜만에 찍으니까. 네. 그리고 많이 늙었어요. 그동안 제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네, 좀 많이 늙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상이 좋다고 생각하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오늘처럼 실없는 소리들이 아니라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돈 많이 버시고요.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